나는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찬성이야.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에서 찬성을 하는데, 첫 번째로 전 세계 90% 이상의 국가들과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또한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 전달이 빠른 오늘날 청소년들도 충분히 사리분별이 가능하고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우리들도 투표권을 갖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야. 그런데 나이는 18살 이상부터 했으면 좋겠어. 이유는 18살 이전의 친구들은 자기 주관을 말하는 것보다는 남의 주관을 따라하는 것 같고, 또 18살 이상인 우리들도 합리적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우리들 같은 청소년들도 투표를 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야. 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에 찬성해. 왜냐하면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현명하고 공평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또 우리가 투표권을 가짐으로써 좀 더 책임감과 결단력을 기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나는 투표권을 청소년들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야. 첫 번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받게 된다면은 여론이나 외압에 휩쓸려가지고 제대로 된 투표를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나는 나이가 어리든 많든 자기가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투표율이 한 50% 정도 되는데, 이게 전 세계 통틀어서 이제 27개 국만 이제 19세 이상만 투표가 가능한 나라는 우리나라 포함해서 27개의 국가야. 하지만 이제 만 17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가 됐을 때 그 나라들의 투표율을 보면 한 80% 정도 이상이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도 만 17세 이상으로 투표권을 부여받게 된다면은 아마도 투표율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부여받게 된다면은 너희가 받고 싶은, 그리고 하고 싶은 교육을 받게 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전적으로 나는 투표권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입장이야. 나는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이야. 만약에 부여를 하게 된다면 만 18세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정치적 상황이 좀 혼란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되게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를 보게 됐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만약에 학생들에게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 사회의 정치적 방향이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담은 좀 민주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나는 청소년 투표권 부여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이야.